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마이크를 좀. 지금 본인도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요, 조진웅 씨. 네. 새로운 미. 나 이제 나옵니다. 나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새로운 미가 뭐냐. 네티즌들께서 새로 지어주신 조진웅 씨의 새로운 미. 바로 축하드립니다. 예민미. 조진웅의 예민미.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민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민합니다. 예. 영화 저는 상당히 예민하게 되죠. 근데 네. 아직도 이 영상에서 약간 좀 안 나온 게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뭔가 좀 계속 뭐가 전기 들어오는데 전기 나갔다 그러고 마이크가 들어오면 어쨌든. 실체가 드러나는. 자, 그렇다면 이런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되네요 지금. 네. 일단 감량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감독님께서는 더 막 이렇게 그 더 많이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못하겠어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이 캐릭터를 표현할 때 예, 그 지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으니까 저희 영화가 예, 뭐 예고편을 보시거나 이렇게 지금 잠깐의 어떤 장면들을 보시면 상당히 현대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면 굉장히 플랫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시대물이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라든지, 예, 블록버스터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화면이 플랫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플랫함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심리성 거기에 아마 따라가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그 열차를 타게 되실 건데 그럼에 있어서 그 표현이 더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도 다음 분명히 컨티네티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런 도전들이 약간 좀 필요했었다. 대단합니다.